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페이스몬 미술관 2-3전 시실에서 열리는 이미연 작가의 개인전 산, 섬, 두더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. 스페이스몬 미술관은 자연과 함께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제가 즐겨 찾는 곳이에요. 이미연 작가는 스위스에서 경험한 산, 고향의 풍경, 섬, 벨기에 시골 하셀트에서 만난 두더지를 소재로 이 경험들을 오롯이 눈으로 기록하고 몸과 느낌으로 그려내었다고 합니다. 그럼 천천히 그림을 감상해볼까요? 마치 숲속을 산책하는 기분이에요. 작품들은 주로 유화나 아크릴로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종이의 유화로 이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습니다.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용해 제작한 작품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작가 노트 중 작가가 벨기에 시골 하셀트에서 본 두더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흙더미가 두더지 흙더미인가 봐요. 요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고요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는 스페이스몬 미술관으로 많이 놀러와주세요.